월드 와이드 팬스 초이스를 수상한 에이티즈 형들을 모셨습니다. 아, 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에이티즈 팀 안녕하세요. 에이티즈입니다. 아, 저희가 상을 받았어요, 여러분. 그, 와. 선물 있는데요. 아, 선물 있어요? 선물 있어요? 고마워. 아이고, 고마워요. 고마워요. 꼭 나눠 드세요. 알겠어요. 나눠드릴게요. 고마워요. 수상 소감 다 못하신 형이 있다면 여기서 한 말씀 부탁드려요. 네, 아는 친구들 중에 좀 해주세요. 네, 일단 무엇보다도 아까 홍진 형이 또 짧게 얘기했지만 저 8명을 낳아준 저희 부모님 분명 지켜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또 눈물바다 되셨을 것 같은데 또 저희 에이티즈 낳아주신 8명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항상 매 순간 힘들 때마다 곁에서 늘 응원해주는 친구들한테도 너무 고맙고요. 무엇보다도 저희를 위해 항상 열심히 뛰어주시고 항상 운전해주시는 매니저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그리고 저희 무엇보다 열심히 1년 동안 열심히 정말 활동해 우리 8명 멤버들 정말 고생했고 또 민기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또 민기랑 8명이 역시 무대에 있어야 저희 에이티즈는 완성된다는 걸 오늘로써 더 알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에이티즈 사랑해요. 에이티즈 사랑해요. 그리고 그 해외 투어랑 그 헤어 리얼리티 때문에 해외를 많이 가보셨을 텐데 그 있다면 누구랑 가고 싶은지 궁금해요. 같은 경우에는 멤버들 중에 해외를 같이 가게 된다면 네. 홍준형이랑 같이 가게 되지 않을까. 홍준형이 또 언어를 되게 잘하거든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시키는 거? 장난이고 되게 일을 척척 잘해가지고 같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무대에서 세고 강한 형들이잖아요. 근데 혹시 여기서 그 귀여운 버전 그 원더랜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원더랜드 귀여운 버전. 네. 다 같이 합시다.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. 다 같이 합시다. 에이티니 분들한테. 네. 자, 가자를 귀엽게 각자. 네. 어떻게? 그러면 강훈 언니가 가자 이거를 귀엽게 해줄 수 있어요. 그럼 저 형들이 모션으로 할게요. 자, 하나, 둘, 셋, 넷. 가자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M2 땡큐 스테이지의 MC 훈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강훈이 감사합니다. 그럼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. 둘, 셋. MS 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